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박수 올릴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더 우리 마음의 힘을 다해서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사상의 모든 만물들과 모든 역사들과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계획들과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러한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바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간에 주께 오세요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참 소란한 세상이지만 그쵸? 많은 뉴스들이 들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도 단순하지 않고 그러나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소란한 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떻게 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깨우심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우리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대로 필요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찬양하며 내 주님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린 주 안에 있죠. 우리 모든 눈물 주님께 소중해. 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무엇도 그 사랑? 무엇도 그 사랑 더할 수 없죠. 날 향한 주님만 변치 않으시죠. 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셨죠. 주께 오세요. 주께 오세요.
모두 이루셨죠.